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1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5거래일 만에 혼조세가 나왔습니다. 다우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상승했고요. 요 근래 미국 시장은 아시겠지만 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이 안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죠. 오늘도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7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둔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게 둔화가 되면 주가가 또 뛰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둔화가 안 됐습니다. 4.2%가 증가를 했는데 전년 대비 4.2% 증가했는데요. 전달 4.1%보다 0.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증가는 하지 않았지만 둔화가 되지 않았다.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졌고요. 7월 개인 소비 지출도 전달에 비해 0.8%가 증가했는데 시장 예상치 0.7%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0.1%씩 차이가 생기면서 오늘 시장이 약 혼조세를 보죠. 만약에 이게 많이 올라갔다면 주가가 많이 빠졌겠죠. 또 만약에 이게 예상 부합이었어도 주가가 좀 올랐을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요즘 지표가 완화돼야지만 둔화돼야만이 주가는 위쪽으로 가고 오히려 지표가 좋아지면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주가는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그 개인 소비 지출에 따르면 소비가 탄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 근래 미국 시장 올린 건 지표 중에서도 고용 지표였죠. 얼마나 고용 건수, 고용 가능 건수라든가 그렇죠? 비농업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의미를 부여해서 시장이 올랐는데 오늘은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있었어요. 이게 늘어야 되지만 주가에는 현재 올라가는 쪽이 유리하죠. 근데 지금 줄었어요. 4천 명 감소. 4천 명 감소했다는 건 고용이 늘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시장 22만 8천 명이라는데요. 예상 2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상황은 금리 인상의 포인트. 하냐 안 하냐 포인트는 지표가 좋냐 안 좋냐 이렇게 결정이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항상 시장이 막 빠질 때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이번엔 어떨지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잖아요. 그렇죠? 8월 고용 보고서가 또 발표가 있습니다. 이 고용 보고서 실업률 뭐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약간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발표된 것과 실업 청구 건수는 약간 좀 엇갈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지금 9월 금리 동결 가능성 88%, 금리 0.25 금리 가능성 1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압도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9월 10일 정도에 발생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0% 믿으면 안 되는 거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 다음에 확인해야 되겠죠. 미국 시장을 지금 받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국채금리 하락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라는 해석도 시장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제가 새벽에 잠깐 시간이 돼가지고 한 3시 40분 이후로 시장을 보게 됐는데 마지막에 다우가 더 밀렸고요. 나스닥은 0.5% 정도 상승을 유지하다가 막판에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스닥은 0.11%, 다우는 0.48%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1% 올랐네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5일 연속으로 오는 거죠. 다우는 20일선 올라가 20일선 위에서의 싸움을 해서 장중에 0.5% 정도 상승했었네요. 20일선 살짝 붕괴했지만 올라오는 5일선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 뭐 이런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현재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스닥 5일 연속으로 올랐죠? 소폭이 좀 올랐습니다. 일단 양호를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양호 상단선 값을 돌파. 장중한테 0.68% 올랐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시 40분까지 0.5% 정도 상승을 유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내려온 걸로 보이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은 5일선이 20일선과 골드, 60일선과 골드가 되면서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방향을 이렇게 좀 선회하려는 그런 모습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상승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해석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밤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지나서, 8월 소비자 물가지수. 특히 유가의 상승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쳐서 휘발유 가격이 올랐을 경우 이제 문제가 좀될수 있는데, 지난번에 3%에서 3.2%로 오른 상태거든요. 다시 3%로 가는지, 3.2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9월 FMC 회의의 어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동결이 88%지만 이걸 믿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가가 막판에 급등을 했어요. 제가 금방 유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유가가 지금 굉장히 강하죠. 8월 달에 거의 80불대 이상을 유지해주고 끝납니다. 보시면 최저가가 77불이었고 최고가 84불이었으니까요. 거의 80불대 유지하고 끝납니다. 거의 80불대 유지하고 끝나는데, 오늘 2%대 올라가지고 2.45% 올라서 83.63센트입니다. 이게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유예요. 워렌트가 아니라 브렌트유는 86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불 정도 갭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가가 막판에 급등한 이유는요, 오펙 플러스에서 연말까지 감산을 지속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023년도 말까지. 그로 인해서 유가가 좀 오른 상태죠. 미국에서 이제 이것이 휘발유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원유 및 연료 제품이 상업적 재고 수준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중국 리오프닝에서 중국이 별거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 리오프닝에서 수요가 더 늘어나는 상태고, 인도도 수요가 늘어나는 상태라고 하죠. 그 상태라기 때문에 공급을 계속 줄이고 있어서 유가가 더 오르게 되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의 어떤 추이, 그로 인한 8월 소비자 물가지수 9월 10일 정도에 발표되는 것이 9월에 FOMC 19일날, 그러니까 20일에 영향을 상당히 좀 주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 코스피가 거래대금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요 근래 코스닥에서 그 거래가 좀 많습니다. 코스닥에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거래량을 좀 보면, 거래량이 좀 줄어들거나 있죠. 여기서 늘었다가 줄죠. 이게 좀 가깝게 보시면, 먼저 보시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네요.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단 코스피가 거래량이 어느 정도로, 이제 8월에 어느 정도 줄었냐면요, 첫째 주에는 14조가 거래됐대요. 14조가요. 둘째 주에는 11조가 거래됐고요. 셋째 주에는 10조 정도 거래됐고요. 마지막 주는 8조가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투심이 좀 위축됐다, 뭐 그런 어떤 뭐 이유도 있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코스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코스닥. 코스닥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몰려왔거든요. 기관은 별로 안 사는데 코스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매하죠. 그렇죠? 근데 거래소에서는 매매가 없죠. 기관만 조금 매수했죠. 물론 전체적으로 기관이 매도지만, 전체적으로 기관이 매도지만, 요 근래는 좀 매수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으로 매기가 가고 코스피가 매기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좀 흔든데요.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 중에 2차 전지들이 대세잖아요. 코스닥은 그 종목들이 코스피로 이전하는 걸 대비한 어떤 뭐 물량 확보전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전하게 되면 시가총액으로 또 시가총액의 산정을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자항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에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기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결정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저께는 막판에 기관이 1600억 매수하면서 코스피 하락폭은 줄이고 끝났죠. 오늘도 기관의 움직임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